네, 오늘은 비지어 커브하고 솔리드 툴즈 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불어 솔리드 툴즈와 인터섹트 페이스까지 알아볼 건데요. 오늘 그릴 대상의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릴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 지금 불러왔는데, 모양에서 먼저 중요한 건 이제 탑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 커브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풍선 모양의 형태랑 얘랑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놓는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요 탑에서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파랄 프로젝션과 그다음에 스탠다드 뷰의 탑 뷰로 만들어 주고요. 네, 보조선을 이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250 엔터, 그다음에 이쪽으로 250 엔터, 네, 그다음에 프로트랙터, 요걸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보조선을 그려주었습니다. 왜안 나오지? 45 엔터. 네, 이렇게 됐죠? 아이고, 뷰가 바뀌었네요. 다시 탑 뷰로 가서 이제 작은 사각형 하나를 그려줄 거예요. 10에 50. 네, 얘를 여기 중앙에 미드 포인트 잡아서 여기다가 놔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보조선이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주고, 네, 이렇게 됐죠? 네, 녹색 축에 보조선 하나 더 그렸어요. 그리고, 이거 또 움직였다. 네, 다시, 탑. 무브로 밑으로 내리면서 80, 엔터.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그다음에 2. 이렇게 하면, 네,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센터에 미드에다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미드 또 라인 그려주고, 이제 첫 번째 거는 이렇게 돌리면서, 아유, 다시 한번요. 이렇게 돌리면서 7.5도 돌려줄 거고요. 두 번째 거는 Q 눌러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데, 아이고, 또 복사를 또 했네. 자, 이렇게 돌리는 건데, 12.5도. 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돌리는데 22.5 하고 엔터. 네, 자, 이렇게 하고, 얘를 위에 있는 거는, 다시 한번 Q. 네, 위에 있는 거는 10도씩 하고 엔터 누르고 곱하기 3.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 거는 Q 눌러서 또 역시 이만큼 가는데 복사해서 20 엔터.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여기 커브를 이걸로 이을 거예요. 네, 여기서 유니폼 비스플라인 커브 이걸 가지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마무리.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스플라인으로 여기 미드 포인트 엔드, 그다음에 여기 엔드 미드 포인트, 여기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곡선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쪽 직선이랑 이어지는. 네, 또 역시 그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엔드, 이렇게 더블 클릭. 네,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더블 클릭. 계속해서 그다음에 여기도
클릭. 네, 이렇게. 네, 나머지 선들도 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아, 이렇게. 또, 여기, 똑같이. 그다음에, 네, 마지막. 클릭하실 때, 네, 될수 있으면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셔야 다음 작업에서 네 제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워주시고, 이거 지워주고, 이거 지워주고, 네, 깨끗하게 지워주고, 다 지워줄 거예요. 지워주시고, 지워줍니다. 깨끗하게. 네, 이렇게 끝까지 다 지워주시면 이런 형태가 네, 나오겠죠. 여기 다 하신 다음에 이걸 다 선택해서 루비 중에 그 JHS 파워바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슈퍼웰드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웰드를 눌러주니까 이제 선이 다쭉 정리가 되죠. 네, 그럼 이제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예,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네, 큐 돌리는 버튼으로 오리진 점에서 이쪽으로 45도 엔터.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네, 여기까지 그러신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형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 요거 아 요거 아니고요. 아네 다시 그리고 이쯤에서 엔드 미드 엔드 미드 그다음에 엔드 네 하나 그려주고. 또 반대편도 여기서 또 엔드 미드 엔드 미드 엔드 더블 클릭 네 이렇게 됐죠. 네, 그러신 다음에 여기 클릭하고 모서리 클릭하고 네, 이렇게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얘를 다 지워줍니다. 다시 또 깨끗하게 지워주시고요. 얘도 안에 있는 거 라인 지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선택해서 또 슈퍼웰드 한번 눌러주고 네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러고요. 얘를 이제 익스트루드 할 거예요. 네 익스트루드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시고 전체를 선택해서 네, 메이크 그룹을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얘와 겹쳐질 예, 모양을 하나 만들 건데 예, 간단하게 네, 여기서 중심점에서 이렇게 그리는데 사이드 개수를 40개 정도만 하죠. 네, 너무 많이 하면 잘안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사이드 개수를 네, 이렇게 해주시고, 네, 여기 라인은 지워줍니다. 이제 원이 하나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점을 클릭해서 적당한 사이즈로 네, 뭐한350 뭐한500 정도 네, 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 위에다가 요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네, 뭐, 그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결정을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클래식 비주얼 커브 한번 써볼게요. 위에서 클릭하고, 밑으로 수직으로 내리면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점. 네, 그 다음에, 중간점, 살짝 안으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점, 더블 클릭.
그 다음에, 네, 여기 지금 사이드 20S라고 되어 있는데, 30S 정도? 조금 더 해주겠습니다. 클릭해서 마무리를 하면, 면이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정확하게 그렸다면, 그래서 얘를 이제, 지워줍니다. 자, 그리고요, 얘가, 볼게요. 적당히 거리가 지금, 네, 270까지 나왔는데, 네, 얘를 살짝만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왠지 왜 줄였냐면, 얘하고 얘하고 해서 팔로우미 들에서 얘가 싹 돌아갔을 때, 요거를 넘지 않게 하려고. 자, 일단 선을 하나 클릭하시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면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다 선택하셔서,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Make Group 해주시면, 이제 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된 그룹을 살짝 위로 올려서, 얘두 개의 교차점을 이제 찾아주는 명령어인, Solid Tools를 한번 써볼 거예요. 네, Solid Tools. 네, 둘다 지금, 봤을 때 숫자가 1이라고 나왔는데, 네, 이제 둘다 솔리드란 뜻이죠. 이럴 때는, 네, 아주, 뭐, 잘 이제 만드셨다면, 네, 잘 만드셨다면, 솔리드가 나올 거고, 이제 중간에 좀 뭔가 약간 좀 잘못 만드셨다면, 이제 솔리드가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솔리드가, 네, 인터섹트 클릭하시고, 네, 솔리드가 됐으니까 1번 클릭하고, 그럼 2번으로 바뀌죠? 다시 클릭하면 잠시 계산을 하고, 네, 이거 솔리드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교차된 부분에 대한 형태를 남겨주겠죠. 네, 자, 얘가 이제 정리했는데, 얘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얘는 또 솔리드가 아니게 됐죠. 네, 어쨌든. 그 다음에요, 얘를 이제, 이렇게 해서 45도 하고 엔터하고 곱하기 7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형태, 1차적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됐다면 사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계속 안될 때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차분하게 형태를 다시 그린다던가 뭐 이런 방법들을 취하긴 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한 팁을 좀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Ctrl Z로 네, 이 상태로 돌아가서 네, 얘를 하나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뭐 얘는 인터섹트니까 한번 해서 그냥 놓을까요? 네, 인터섹트.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얘가 이제 교차점. 만약에 얘가 솔리드가 아니었다라면 우선 얘를 이렇게 또 복사를 하나 더 해놓고 몇 가지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얘를 다 익스플로드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플로드를 해서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자, 마우스에 우클릭을 하시고 인터섹트 페이스를 찾아서 네, 위드 모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애들끼리 자기가 지금 선택한 모델끼리 교차되는 점을 찾아줘라 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잘 찾았나 한번 볼게요. 잘 찾았나 첫 번째 방법은 클릭해 보시면 돼요. 봤더니 네, 이쪽 뒤쪽 라인은 네, 얘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웠는데, 네, 이렇게 지워지죠. 근데 이게 안쪽에서 얘를 클릭하고, 네, 요걸 클릭해봤는데, 얘도 한번 지워볼까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라인이 안 생겼어요. 사실 이런 거 하나가 발견됐을 때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면이 나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면을 나눠주고 보면, 이렇게 지워지죠?
안쪽 면도 지우고, 네, 문제없죠? 얘도 지우고. 네, 괜찮네요. 이 정도면. 네, 이렇게 해서 아까 그선 하나 그린 걸로 인해서, 네, 형태를 만들 수가 있었어요. 사실, 네,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돌려보면서 찾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얘를 그룹으로 또 만들어주시고, 네, 작업을 하면 되겠죠. 네. 사이드 게스가 너무 많으면, 이제 처음에 이제 다른 거 제작하실 때, 이 앞서 제작하는 과정에 사이드 게스가 너무 많으면 찾기가 힘드니까, 이제 스케치업은 사실 아주 뭐 고퀄리티의 이제 어떤 그런 형태들을 만든다기보단 느낌을 좀 보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스케치업이죠. 스케치. 그 때문에 적당한 그 사이드 값들을 이렇게 잘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도 보면 뭐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각져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찾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으로 해서 또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얘가 이제 뭐잘될 때도 있고 또안될 때도 있으니까 다뭐안 되신다고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일단 스케일을 키워줍니다. 한 10배 정도. 뭐 10배를 키우시던 100배를 키우시던 키우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 퍼스펙티브로 바꿔줄게요. 그 다음에 익스플로드를 해서 똑같이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이번에 한번 셀렉션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교차점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또 역시 똑같은 데에서 문제가 생기네요. 얘도, 네, 비슷한. 근데 이제 간혹 지금 제가 썼던 것처럼 스케일을 키우면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을 키우셔서, 네, 모델링을 정리해 주시면, 네, 지금과 같이 이제 안 됐을 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스케일을 키웠다가 다시 이제 스케일을 이렇게 해서 다시 10분의 1로 0.1을 입력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네, 형태가 다시 작아지니까. 네,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도, 네, 좋은 방법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걸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솔리드 툴즈에 관해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이게 조건을 바꿔주면서 계속 여러 번 테스트해보는 것, 그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그 답답한 방법은 한번한거 계속하는 거죠. 한번안 되면 계속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계속 하시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요. 조건을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면서, 네, 솔리드 툴즈, 인터섹트 페이스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솔리드 툴즈가 나오도록 처음에 모델링을, 네,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사실은 더,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본인이 이제 다른 툴들을 좀 다루실 수 있다면 사실 다른 툴에서 만들어 오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뭐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솔리드 툴즈 좀 사용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요 모양 만드는 것들을 좀 해봤고요. 아, 제가 보니까 여기 밑에 부분을 안 만들었는데, 이제 밑에 부분 만드는 거는, 네, 밑에 부분 만드는 거는 아까 이 원형 만드는 거랑 같아요. 예, 사이즈 솔리드 그 팔로우미를 쓸 거예요. 예, 뭐 이제 얘를 이제 무브로 좀 올려 놓으시고 여기다가, 네, 이런 모양을 그리기 적당한 사각형을 그려 주시고요. 네, 라인을 하나 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쯤에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커브, 클래식 커브 한번 쓸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 맞춰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더블 클릭. 이제 이런 커브가 나왔죠? 그 다음에 클릭해서 마무리. 여기 나눠줄 거예요. 여기 나눠주시면, 이거 지우고. 네, 그 다음에 뭐, 간단하죠? 얘 클릭하시고, 팔로우미 클릭하고, 면. 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외부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 Q로, 센터에서 45도,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7, 엔터. 이제 이런 형태가, 네, 만들어졌네요. 그래서 얘를, 네, 부부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이제 그룹으로, 밑에 거는 그룹으로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